평창 동계올림픽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공항 철도와의 접근성도 좋고 체크인과 수화물 위탁 자동화 시설들이 설치되면서 한층 이용하기에 편리해졌습니다. 그 현장을 황윤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. 새 단장을 마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 인천공항 2터미널. 새벽부터 출국하려는 승객들로 붐빕니다. 대부분 대한항공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준비하고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려는 승객들도 간간이 보입니다. 이 터미널은 스카이팀 소속인 대한항공, 델타항공, KLM, 에어프랑스 등 4개 항공사의 전용 터미널로 이용됩니다.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객 30만 명 중 약 20%가 이 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곳곳에 설치된 셀프 체크인 기기 앞에서 한 승객의 여권으로 직접 항공권을 뽑습니다. 이 터미널의 셀프 체크인 기기는 총 62대로 1터미널보다 평균 탑승 수속 시간이 약 10분 단축됩니다. 셀프 체크인 하니까 시간이 예전보다 좀 잡아갈 것 같아요. 1 여객터미널 대비해서 한산해서 좋고 깔끔하게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. 아직 많이 갖춰진 시설이 없을 것 같은데 다 갖춰져 있고. 근데 이제 유아동반이나 뭐 이런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체크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1 여객터미널처럼 줄을 또 다시 서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항공권과 여권만으로 직접 짐을 붙일 수 있는 자동 수화물 위탁기기 앞엔 이용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. 이 터미널에 설치된 자동 수화물 위탁 기기는 34대. 기존 1터미널보다 20대나 많아 줄이기로도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도 더 편리해졌습니다. 공항철도와 버스에서 내리면 입국장까지 59m, 걸어서 약 2분 거리입니다. 공항철도, 버스, KTX까지 모두 한 곳에 위치해 승객들은 이용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을 3주 앞두고 제2터미널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올림픽 손님 맞이를 시작으로 동남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황윤주입니다.